자, 그 다음에 GPIO 설정이 뭐냐? 아, 설정은 일단 예전에 했던 작업을 보면 되는데. 자, GPIO 설정은 이게 설정이 뭐냐라고 하니까 설정의 순서를 묻는 건지 레지스터를 묻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냐면은 아 지금 설명을 하긴 할 텐데 이 순서대로 설정 안 한다고 뭐 잘못되지 않아요. 이건 그냥 한 가지 권고 사항이죠. 우선 제조사가 권하는 방법이니까 제일 좋긴 한데 아 이게 뭐 1번, 2번 순서가 바뀌었다고 큰일 나지 않습니다. 자, 우선은 순서의 방법은요. 입출력 방향을 결정해야 돼요. 이 핀이 입력인지 출력인지 결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풀업을 쓸 건지 말 건지 결정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인풋에 만약 입력이라면 아, 참고로 이 퀄리피케이션은 디지털 필터, 그러니까 싱크르 기능을 이용해서 필터를 걷는 건데, 내가 출력 핀으로 설정했다 하더라도 내가 출력 핀을 읽어올 수 있거든요, 입력으로. 아, 그때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인풋은 그 핀의 물리적 핀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읽어오는 정보의 인풋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8335가 있다고 치고 이게 핀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들어오는 거랑 나가는 거 있는데 내가 어떤 설정 때문에 나가는 기능이라고 칩시다. 아웃이에요, 아웃. 아웃이지만 내가 이 핀을 읽어올 수 있거든요. 읽어올 때 여기다가 퀄리피케이션 이를 걸어주면 필터가 걸린 것처럼 읽어올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쓸지는 모르겠는데 여튼간에 인풋 퀄리피케이션이 뭐 인풋에서만 동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핀의 기능을 고릅니다. 이제 일반 GPIO로 쓸 거냐, 멀티펑션을 쓸 거냐, 이제 그 얘기고. 5번까지 그 얘기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GPIO면 쓸수 있는 게 클리어 셋톡을 세 가지거든요. 클리어 셋톡을. 그리고 요거는 요거 첫 번째 거. GP 땡 TI야. 그건 GP 땡 POD. 그 다음에 GP 땡 CTRL 그 다음에 GP 땡 QSEL 12 이런 거 이런 레지스터도 있어요. 각각 기능에 해당하는. 그 다음에 GP 땡 MUX GP 땡 MUX. 그 다음에 여기서는 GP 땡 클리어 그다음에 GP 땡 셋, 그다음에 GP 땡 토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고 나머지 두 개는 그 핀을 어떤 인터럽트로 쓸 때, 그러니까 이걸 익스터널 인터럽트 기능 쓸 때인데 뭐 이건 잘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특정 핀을 내가 외부 인터럽트 핀으로 쓸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인터럽트 핀이나 NMI, non maskable 인터럽트, 아주 중요한 인터럽트 걸때 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나머지는 예제를 보고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좀더 레지스터를 보는 게 좋겠죠. 그 레지스터를 보면 어디 갔어? 그렇게
GPA 먹스부터 나왔네요. 먹스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제 입력이나 멀티펑션이냐 이제 요거 선택하는 거죠. 이름에 무조건 먹스가 들어가면 뭐냐면 그 핀에 어떤 일반적인 GPIO 쓸 거냐, 그 특수기능 쓸 거냐,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수가 끝나면, 목수가 되게 많죠. 목수 넘기고 GPB 목수. 그다음에 아 이게 너무 많은데? 이거 레지스터 좀한 번에 볼수 있는 거 없나? 레지스터를 한 번에 볼볼수 있는 건 없나요? 이거 뭐 레지스터 이름이 나와 있는 게 있을 텐데. 이걸 설명해 주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레지스터 정보는 어차피 각자 찾아보면 되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핀이에요. 핀이면 요게 핀의 풀업 기능을 전자적으로 제어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그 아까 컨트롤이랑 퀄리피케이션 레지스터 두개 세팅해 주면, 요거 세팅해 주면 얘가 뭐해 준다? 입력에 디지털 필터를 거는 동작을 해줘요. 이만큼이 디지털 LPF를 거는 동작. 그 다음에 요거 여기 부분이 일반적인 우리의 GPIO 아웃풋, 그 아웃풋이죠. 아웃풋 이렇게 해서 아웃풋. 인풋은 이렇게 들어와요. 인풋은 이렇게 와서 이렇게가 인풋이에요. 여기가 아웃풋. 그리고 입출력을 제어하는 얘는 이렇게 여기서 저해준다. 뭐이 정도고요. 여기는 제가 잘안 쓰는 거라서 설명 안 하는데, 요거는 어떡하네. 그 외부 인터럽트 핀이거나 NMI 핀으로 쓰는 설정 부분인데 그거 있고, 이것도 또 제가 잘안 쓰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그 저전압 모드 뭐 제어하는. 28전투 암호에 약하긴 하지만 전력 제어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로우 파워 모드 이거 핀 선정해 놔서 이 인터럽트를 걸면 CPU가 저전력 모드에서 깨어나서 막 동작을 하도록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안 써봐서 잘 모르지만 여튼간 이두 가지를 제외하면, 제외한다면 나머지는 기능이 정해져 있죠. 이렇게 인풋, 아웃풋, 그리고 이제 여기에 멀티 펑션, 여기도 멀티 펑션, 아웃풋.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레지스터를 그러니까 서로 연계되어 있고요. 상세한 거는 여기 레지스터를 쭉 보셔야 돼요. 이거 뭐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은 목수, 그다음에 목수가 계속 나오죠. 핀 종류가 많다 보니까. 그다음에 여기 컨트롤, 여기 컨트롤에서 이거 그 디지털 LPF 거는 거, 시스클럭에 몇 배로 분주할 거냐, 몇 배로 샘플링할 거냐 뭐 이런 거 있고. 컨트롤 지나면 큐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시스클럭 원본에 동기화할 건지, 3배수로 동기화할 건지, 6배수로 동기화할 건지, 동기화 안할 건지 뭐 이런 거 설정하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DIR, 아까 입출력 방향 아까 정하는 거 있다고 했죠. GPIO 포트는 방향이 필요하니까요. DIR로 정하고 POD는 프로플다운.
다음에 데이터는 데이터를 읽거나 쓰거나 하는 레지스터고, 그 다음에 set clear toggle 세 가지 종류의 레지스터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set 외부 이제 외부 인터럽트 나오네요. 외부 인터럽트 어느 핀으로 설정할지. 뭐 잘 쓰진 않지만요. 이건 아시면 좋아요. GPIO에요. 거의 전 0에서 GPIO 0부터 64번 핀, 63번 핀, 전체 88핀인가 89핀인데 이게 아마 A포트, B포트일 거예요. 아이고 적혀있네요. 여기 A포트, B포트라면 어떤 핀이든 간에 외부 인터럽트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여튼 굉장한 기능이죠. 좀 잘 쓰진 않지만 여튼 굉장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NMI 같은 경우는 A포트만 되네요. 그래서 A포트에 좀 여러 기능들이 많이 물려 있어요. 그 LPM 그죠? 그 로우 파워 모드 웨이크업 기능도 그 A포트에 다 물려 있네요. 2833은 A포트의 기능이 가장 많이 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말로 하자면 또 여기까지 끝났네요. 그래서 전반 조건을 알아봤고요. 자, 이런 식으로 뭐냐면 GPIO는 정리를 하면, 자, 우선은 내가 먼저 정해야죠. DIR, GPXDIR, 그 다음에 GPXPUD, 그 다음에 GPXMUX, 그 다음에 GPXCTRL, GP입니다. 여기 D처럼 적어놨죠, 이렇게. GPXQ 셀 12, 그 다음에 GPX 클리어 셋 토글 다 대문자로 적어야 돼요. 제가 지금 소문자로 적었지만 또 대문자로 적어놔야겠다. 토글,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등등등 있는 거죠. 제가 잘안 쓰는 기능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줘야 돼요. DIR, POD, MUX, 컨트롤 셀 적어도 다섯 개는 설정해야 돼요. 최소 다섯 개 설정해야지 이제 쓸수 있는 거고요. 이제 GPIO면 요거 GPX 데이터라는 거랑 합쳐서 클리어 셋 토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GPIO 포트로 쓰는 거고, 얘가 아니면 이제 다른 멀티 펑션으로 쓰는 거죠. 이게 3번 질문의 답이 되겠습니다.